50m 길이의 트랙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트랙을 이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달립니다. 20바퀴를 도는 1km 로봇 마라톤 대회는 로봇 제어 기술력과 부품의 내구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라인 안쪽에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장 추구했고요. 그래서 속도를 약간 낮추더라도 라인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카메라 센서 같은 쪽을 좀 더 다듬고 영점 조절을 확실히 해서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가 열린 경기장. 로봇이 두리번거리며 축구 공을 찾더니 골대를 향해 공을 집어넣습니다. 농구 경기에서는 로봇이 직접 공을 찾고 팔로 공을 들어올린 후 골대에 정확하게 던져 성공시킵니다. 영상 처리 기술이 빛 조명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빛 조명에 의한 노이즈를 확실히 제거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과의 각도를 계산해서 이제 공을 정확하게 잡는다던가 알고리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제 로봇 콘테스트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16개 대회, 33개 종목이 로봇 올림픽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국에서 2천여 명의 로봇 마니아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뽐내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로봇 대회 운영을 통해서 대국민 로봇 마인드를 확산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로봇 인재 양성에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로봇 대회가 로봇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